안녕하세요. 오타루TV 유튜브 채널 운영자입니다. 오늘은 간단하게 제가 유튜브 채널을 하는 이유에 관해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네, 저는 해외여행하고 골프라운드를 좋아하는 사람인데요. 라운드도 다니고 해외여행도 다니면서 사진을 많이 찍고 다녔었는데 이제 사진하고 글을 통해서 네이버 블로그로 소통을 한 지는 꽤 오래됐어요. 어느 순간부터는 동영상을 촬영을 하게 됐고 그러면서 이제 짧은 사진보다는 동영상이 이야기를 할 때 그 다음에 소통을 할 때 많은 도움이 되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그때 이미 그 이제 주변에서 유튜브를 하는 분들이 많이 활성화가 되고 있었고요. 이제 오늘 컨텐츠 주제가 유튜브 채널을 하는 이유인데 유튜브를 제가 하고 있는 기본적인 목적은 이제 동영상 저장, 그 다음에 동영상 저장을 하고 났을 때 링크를 통한 활용입니다. 유튜브는 비메오나 다른 이제 클라우드 상품하고 달라서 사진이나 동영상을 이제 무한정 저장할 수 있기 때문이죠. 대신에 이제 그 유튜브의 저장 규정에 맞는 컨텐츠의 하나입니다. 네. 주변에 이제 이런 영상 저장이나 활용 목적, 이제 1차 목적인 거죠. 이런 걸로 많이 추천을 해봤어요. 주변에 이제 그 영상 찍는 분들도 많고 해서. 근데 다들 반응들이 시큰둥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솔직하게 말씀을 드리자면 제가 이제 운영을 하고 있는 블로그와 마찬가지로 유튜브를 열심히 해서 광고 수익을 얻고 싶어서 시작을 하게 된 것도 있는데 사실 유튜브 광고 송출 조건이 구독자 1000명과 시청시간 4000시간 누적이 필요한데 최근에는 이제 최근에 와서야 광고를 달 수 있게 되었지만 제 경우는 지금 보시는 유튜브 채널에 영상이 1000개가 넘게 올리고 그 다음에 4년이 넘고 나서야 달성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뭐 들어오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제가 최근에 올리는 영상들의 조회수는 글쎄요 10도 되지 않는 경우가 많아요. 네. 이 말은 제가 이제 유튜브 운영에는 큰 재능이 없다라고 생각을 좀 하는 거고 그래도 열심히 유튜브를 하고 있는 이유는 이제 저장 목적과도 있지만 저장 목적도 있지만 블로그나 유튜브 운영을 통해서 제가 어떤 사람인지 설명하기도 편하고 그다음에 뭐 여행도 좋아하고 골프도 좋아하는 같은 취향을 가진 사람들하고 랜선으로 소통하기가 편하기 때문인 것 같아요. 사실 제 유튜브에 오시는 분들은 분석을 해보면 지금 제가 그 개인적인 학습용으로 옮겨둔 그 메가스터디 손주은 회장님의 컨텐츠를 보시기 위해서 오시는 분들이 많다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네. 요새 그 데이터 저장을 하기 위해서 이제 클라우드 제품이 많이 나와 있고 다른 기업들도 상당히 그런 거에 집중을 많이 하고 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제품들이 월 요금제를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좀 부담되는 부분이 있어요. 아시다시피 이제 그렇다고 안 쓸 수는 없고 그러면 동영상을 어떻게 할까 생각을 해보면 동영상 저장 용량이 우리 사용하고 있는 뭐 아이폰이나 갤럭시 같은 스마트폰 같은 그 다음에 카메라 스펙이 높아지다 보니까 동영상 하나를 뭐 1분에서 5분 정도만 촬영을 해도 예전보다 굉장히 큰 용량으로 좀 버겁단 말이죠. 그래서 영상을 혹시 여기까지 보신 분들이 있으시면 지금 가지고 있는 그 다음에 지금 휴대폰에 저장된 영상을 편하게 유튜브 계정을 통해서 유튜브 영상을 만드는 거라기보다는 그냥 단순히 저장을 해보시는 게 여러분한테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 같은 경우는 1차적으로는 단순한 저장 창고 그 다음에 그 영상을 활용하기 편한 링크를 배포하기 위한 운영만으로도 많은 도움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제가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고 지금 오전인데 얼른 준비를 하고 출근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좋은 하루 되시고요. 저는 유튜브 채널 오타루TV 운영자 그리고 네이버 오타루의 블로그를 운영하는 올해 37살이 되는 운영자입니다.